오늘은 2024년 6월 29일 저녁 8시 1분, 저녁 8시예요. 오늘은 특별히 그 아브람 출생부터 바벨론 탑까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난 다음에 292년이 지나서 아브람이 출생했어요. 그때는 기원전 194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시날 땅, 구 바벨로니아, 니므롯 왕이 이때 40세쯤 됐고,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 출생시부터 신생아, 아브라함을 제거, 살해하려고 했다. 니므롯은 20살 때에 젊었을 때 사냥을 잘하고 우상을 섬기기 전이었으나, 니므롯이 30세쯤에 왕권, 본격적인 통치 체제는 니므롯 40세 때쯤에서 군대 장관, 데라를 기용하면서부터 정치 권력으로 쥔 통치자 왕이 된 이후로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하자마자 10살까지, 10세까지는 동굴에 피신 생활했다. 1946년부터 1936년 기원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피신 생활을 끝나고 노아의 집으로 피난처를 이전했다. 요 시대쯤에서. 그래서 그때 노아의 나이가 902세, 샘의 나이가 400세, 그 다음에 손자 에벨의 나이가 235세. 그래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살부터 49세까지 39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받았는데, 요 기간 동안에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받았다. 그때 노아가 902세에서 941세, 셈이 400세에서 439세, 에벨이가 235에서 274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48세쯤 됐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1898년, 기원전 1898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도시 흩어져서 도시를 건설했고, 시날 땅 바벨로니아 니므롯 왕이 88세쯤에 통치하는 시날 땅 바벨로니아 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왕은 바벨론 바벨탑 도시 근처에서 네개 도시를 통치했다. 자, 창세기 기록은 바벨탑을 먼저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출생을 그 다음 순서에 기록을 해서 마치 바벨탑 사건이 아주 오래된 아브람 출생 이전의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다. 바벨탑 사건은 바벨의 도시를 건설하면서부터 탑을 쌓아 올려 니므롯 왕의 건축 허락을 받아 쌓아 올렸는데, 니므롯 왕이 88세쯤 했을 때 무너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이때 나이가 아브람이 48세 때, 데라가 118세, 사레가 혼인 전 38세 때, 롯이 41세로 아직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고 나서 흩어져서 고대 문명 도시 건설했는데, 야살의 책의 11장 1부터 7 인용하고, 창세기는 10장의 1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부스의 아들 니므롯 왕이 여전히 시날 땅에 있었고, 그가 그 시날 땅을 다스리며 거기 거했고, 그가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에 성읍들을 건설했다. 함족 부스의 아들 니므롯 왕이 88세 이후 이 시날 땅에 건설한 네 곳의 도시 이름은 아래 아브람 48세 때 발생한 바벨탑 사건 이후 인구가 흩어짐으로 니므롯 88세 이후 구 바벨로니아, 구 아시리아 지역에 건설한 도시들이다. 그가 세운 네 성읍의 이름이 이러하니, 그가 그탑 건축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 성읍들의 이름이 지어졌다. 그가 첫 번째 성읍을 바벨이라고 했고,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이 있어. 한글판 창세기에는. 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야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로 혼란케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으며, 둘째 성읍은 에렉이라고 했고, 창세기에는 에렉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알로임께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분산시켰기 때문이라. 세 번째 성읍은 그가 에카드, 한글판 창세기는 아깟이라고 돼 있어. 아깟, 창세기 10장 10절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곳에서 큰 전투가 있었더라고 했고, 네 번째 성읍은 그가 칼라. 그 다음에 창세기에선 갈레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통치자들과 능력자들이 거기서 없어졌음이더라. 그들이 야후와를 분노케 했으니, 그들이 그분 야후와를 대적하여 반역, 우상숭배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니므롯이 시날 땅 바벨로니아에서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 남은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강한 자들을 그가 그 안에 두었다. 니므롯이 바벨에 거했고 그가 거기에 그 신하들의 나머지들에 대한 그의 통치를 새롭게 했으며,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고 니므롯이 신하들과 통치자들이 그 이름을 암라펠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 탑에서 그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방식에 따라 떨어졌도다 라고 하였다. 암라펫, 니므롯, 창세기 14장 1에 등장하는 바벨로니아 왕이에요. 자, 창세기 10장의 12절부터 자, 니므롯이 아시리아로 가서 니누에, 르호보딜, 그 다음에 갈라,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했다. 세 군데. 그 다음에 니누에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레센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의 12절. 그 다음에 창세기 야살의 책 11장.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이 야호와께는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 악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악을 가르쳤다. 이하생야.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49세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 나홀이 사망했다. 나홀이 148세로 사망했다. 이때가 기원전 1897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노아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아 우르 까심 아비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비 데라가 120세인데 아비 데라의 우상을 깨부셨고 아비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법적 고소했다. 그래서 니므롯 왕을 찾아가서 니므롯 왕이 90세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 형사 처벌을 요청했어요. 아브라함 50세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 재판, 재판장은 니므롯 왕 90세. 판결,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과 장남 하란 82세 아비 데라가 씌운 누명을 쓰고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자로 누명을 입고, 하란은 기회주의자예요. 두 사람은 갈대아 우르 까스딤에서 3일간 용광로로 화형식을 준비해서 하란과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사망했다. 하란은 82세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사망했고, 아브라함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니므롯 왕 앞으로 걸어나왔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며 석방을 시켰다. 자유롭다.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50세에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 50세 하란의 82세 아브람과 같이 불타는 종말 화형으로 사망한 형의 셋째 딸 사레 하란 이미 사망을 했어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그 셋째 딸 사레하고 인했다. 아브람은 사레하고 인했고, 그 다음에 아브람의 둘째 형 나홀은 밀가, 하란의 둘째 딸 밀가, 이렇게는 한 40년 차이가 나고 이렇게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하란의 장남은 롯이다. 43살. 자, 이렇게 해서 하란 80세 화형으로 사망했고, 장남 롯, 또 하람의 둘째 딸 밀가, 또 하란의 셋째 딸 사레, 이렇게 해서 다 결혼들을 했어요. 롯만 빼고. 자, 아브라함이 52세 때 니므롯 왕이 92세 꿈을 또 꿔서 다시 아브라함을 살해 제거하려는 니므롯이 통치하는 시날 땅 바벨로니아 아시리아까지 이제 통치할 때 니므롯 왕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으로 긴급 도피했고, 비밀리에 노아의 집을 방문한 아브라함을 면회한 데라, 아비 데라는 아브라함의 설득과 최고 조상 홍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아들 셈의 아브라함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망명하기를 결정했다. 그래서 아비 데라 및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 가스딤으로부터 탈출해서 니므롯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구 바벨로니아, 구 아시리아 지역을 다 벗어나서 정치적 망명을 했다. 가나안을 향하여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는데 직서적으로 한 1000km 떨어진 구 바벨로니아 경계를 지나서
하란의 구 아수리 아시리아 변방 쪽에 있는 바타마람 지역에 임시 체류를 하게 되었다. 일단은 아브라함이 52세부터 55세까지 약 3년 동안은 이 바담아람에 체류를 했다. 그러고 노아가 947세, 셈이 445세는 아직 갈대아 파라 에렉 북쪽의 노아의 고향집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주를 했고, 이 노아가 여기서 사망한 다음에 셈하고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주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0세부터 아브라함이 50세에서 55세에서 70세까지 사례가 45세째 베델 가나안 이주, 가나안 세겜 베델 1차 이주. 그다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해서 아브라함 58세 때 노아가 사망했다. 950세로. 아브라함이 65세. 일단은 여기까지요.